안녕하세요, 도그워치입니다. 최근에 어쩌다 보니 전자시계 리뷰만 계속 하게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너무 쌓여버려서 후딱 해치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이번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터뱅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상 가장 많이 구입한 시계이기도 한데 샀던 시계를 다시 구입한 적이 있을 정도로 뭐 아무튼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.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40대 전후 분들이시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카시오 데이터뱅크 시계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출시한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제가 소유했던 모델들만 10개는 충분히 넘거든요. 제가 데이터뱅크만큼은 누구보다 할 얘기가 참으로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설명하다 보면 아무도 제 영상을 안 보실 게 뻔하고 저도 그 정도로 이 영상에 뭐 공을 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초기 디자인을 유지한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카시오 데이터뱅크 DBC611. 1980년도에 카시오는 최초의 전자계산기 시계 C80을 출시하였는데 이 시계는 데이터뱅크가 아닙니다. 제가 전에 도그워치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시계 20개를 직접 구매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죠. 바로 CA506 모델. 이 시계 또한 데이터뱅크가 아닙니다. 1000명 이벤트 한 게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좀처럼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만명 달성이 뭔가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죠. 한층 더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상당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. 아무튼 모델명에 답이 있습니다. C는 전자계산기 기능을 위한 자판 탑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뱅크 모델들은 코드명에 D 또는 DB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최초의 데이터뱅크 모델은 1983년에 출시한 CD401 모델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저장 기능이 탑재된 이 모델을 뭐 나름 최초의 스마트워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화번호나 알파벳 정도만 저장이 되지만 뭐 그 정도면 당시에는 충분히 혁신이지 않았을까. 전자계산기와 자판이 빠진 DB31 모델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나 숫자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뭐 매번 버튼을 계속 눌러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1985년도에 출시한 DBC60 모델은 문자 자판도 있어서 문자 입력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. 저의 첫 데이터뱅크 시계는 1991년도에 출시한 DBC62. 제 개인적으로는 최애 모델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. 그 뒤로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의 DBC300 모델을 구입하였고 자판에 뭐 야광도 되는 DBC63, 지금도 구입이 가능한 DBC32와 오늘 소개해드릴 DBC611 등 저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모델들입니다. 뭐 훈훈하네요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! 지금 보시는 DBC611 모델의 전신은 1985년 출시한 DBC600 모델입니다. 당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563 모듈이 탑재되던 시절인데 이 563 모듈이라고 하면 화면 상단에 일주일치 요일표가 있어서 해당 요일에 알람이 체크되는 뭐 그런 형식인데 아쉽게도 2011년도에 출시한 현행 611 모델은 3228 모듈이 탑재되어 요일표가 삭제된 점이 상당히 아쉽고 이 시계의 단점이기도 합니다. 뭐 별 관심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데이터뱅크 매니아들에게는 상당히 큰 아쉬움입니다. 그래도 초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 뭐 유행이었던 복고 열풍에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. 일부러 빈티지하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80년대에 출시한 모델이라서 그냥 현존하는 리얼 빈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디지털 시계 중에 데이터뱅크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이즈인데 손목에 제대로 감기는 이 아담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이즈입니다. 대충 보면 이 브레이슬렛과 동일한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저렴한 레진 케이스와 글래스가 적용되어서 뭐 무게도 48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.
분리되어 보이면서 이 꺾여 있는 이 각도의 좌판 형태가 바로 데이터뱅크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입니다. 가까이서 보면 이 같은 모듈을 사용하는 모델들은 외관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도 액정 화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도 모듈 기준으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이 3228 모듈은 좌측 상단에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도트 매트릭스 창이 있고 우측 상단에는 기능을 표시하는 창, 화면 중앙에 시간, 하단에는 연도와 데이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뱅크 시계들이 모두 가로로 일직선 방향 숫자 폰트가 동일한 이유는 이 숫자 데이터를 저장 표기하는 기능 때문인데 이게 또 고유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. 대표적인 기능은 역시 데이터 저장인데 제가 미리 도그워치라고 저장해 놓은 화면이고요. 숫자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넣어봤습니다. 계산기 기능은 뭐 아시는 대로 사용하면 되고 뭐 알람이 5개, 뭐 스톱워치, 듀얼타임 정도가 있네요. 불 들어오는 기능은 화면 전체가 들어오는 요즘 방식이 아니고 초기 모델처럼 한쪽에서 전구가 들어오는 듯한 방식인데 현행 모델인 만큼 전구는 아마 LED일 거라 예측을 해보네요. 뭐 나름 시계를 돌리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. 총평입니다. 데이터뱅크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보다 이 시계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개념이라기보다 관심 있는 자와 관심 없는 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는 영역의 시계인 거죠.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데이터뱅크나 저렴한 카시오 시계를 찬다며 좀 알려진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쇼잉의 목적도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 편입니다. 솔직히 부자들은 뭐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비싼 시계를 차지 않을까요? 이 데이터뱅크는요 이 또한 멋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. 돈이 많은데 저렴한 시계를 차서 멋있는 게 아니고요. 실제로 제가 정의하는 기준에서는 데이터뱅크는 멋있는 시계가 맞습니다. 전혀 공감은 안 되시겠지만 그냥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취향인 거죠. 더군다나 저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시계라서 5만원짜리 시계지만 의미가 있어서 좋은 겁니다. 너무 진지했나? 형님들 죄송합니다.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. 사랑합니다.